클래시 로얄. 아, 이미 그 팔 안에 회오리 한번 쳤습니다. 이제 네. 8강 디그룹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권민호가 자기가 쥐를 뽑았을 땐 얼굴로 거의 쥐쥐를 쳤었어요. 네, 이게 재미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예상하듯이 이길 것 같은 선수가 이기면 리그 뭐하러 봅니까? 스포츠가 왜 있어요? 이래서 승부가 있는 거죠. 권민호 선수가 사령 술사로서 불리한 상성이고 한번 졌던 상대긴 하지만 이제는 오전 3선 승제입니다. 처음에 흐름 잡아가며 쭉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권민호 선수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대부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확실히 보여주는 거 하나가 원사이드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아, 설사가 뒤로 좀 뒤지고 있더라도 그 스코어를 엎어내는 그런 저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시즌에 가장 큰 스타와 만났습니다. 바로 한세민의 빙결사입니다. 한세민 선수의 빙결사, 우려하던 대로 본 서버에서는 이미 하향을 당했습니다. 불사도 없어졌고요. 하지만 대회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와 같은 강력함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네. 한세민 선수의 빙결사, 블리자드 스톰에 한번 몰아치면 이제 더 이상 권민우는 없어요. 그 한 방에 콤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세민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핑크로 좀 같이 응원도 하시면서 두 개를 같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고맙습니다. 아, 한세민 선수가 한세민 선수의 사인이었군요. 아, 굉장히 정직한 사인이었어요. 자기 글자 하나도 안 들어간. 그렇습니다. 대부분 8강 올라간 선수한테 이 정도의 응원 안 나오거든요. 8강 올라간 선수를 응원하는 쿠키를 저희는 처음 받아봤어요. 네, 왜 그러느냐. 네. 빙결사로서 이렇게 하는 선수가 없었고 개인전 단체전에서 모두 다 활약하는 선수가 이 정도까지는 없었거든요. 자, 과연 그 흐름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권민의 저력이 나올지. 이어지는 권민호 한세민 선수의 첫 번째 세트 박수와 함께 열어드립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한세민이 빙결사. 출발이 이렇습니다. 브로큰 에로우로 정확하게 타격한 후에 쫓아가고 지금 이제 허물벗기를 한번 쓰게 했다는 것은 니콜라스 소환 타이밍에 한세민 선수가 같이 한번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텔레포트 이후에 갑자기 뛰어 올릴 수도 있고요. 자, 자, 니콜라스가 등장했습니다. 아, 카운터였죠. 자, 니콜라스가 등장했습니다만 여전히 큰 움직임 속에 본인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스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세민 선수는 가벼운 콤보로 이번에 권민호의 카운터가 됐네요. 자, 공주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체술 자체가 권민호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만으로 승부를 볼 줄 아는 선수거든요. 흑양경파. 흑양경파 이제 뒤쪽으로 빠지면서 발라크르를 소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자, 발라크르까지 연결 좋습니다. 권민호의 연결 흐름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초반에는 얻어맞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체력적인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한세민도 뒤쪽으로 빠질 때가 아니야. 자, 화염방패로 막아놓죠. 하지만 여기서 야망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네. 자, 콤보를 길게 이어서 발라크르가 끝날 때까지 때려야 되는데 이번에 니콜라스 타이밍이 안 나왔네요. 자, 이러면 이 공백 동안 뭔가 이뤄질지 그대로 플레이어 스톱을 니콜라스가 더블에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카운터예요. 자, 여기서 맞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권민호 야행원 위 니콜라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본체를 이용해서 채솔 위주로 콤보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속이 살짝 났습니다. 자, 하지만 한세민 선수의 데미지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만 뛰어면 일단 권민 선수가 1세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허물벗기! 자, 위험한 적에서 한번 카운터를 얻어맞았는데요. 네, 지금 블리자드 스톰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콤보를 짧게 집중해서 때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마무리가 짧은 게 아닌데요. 그대로 끼다버린다, 한세민. 쉽지 않은 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리자드 스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권민우 선수가 그 짧은 타이밍에 연타를 내서 카운터를 쳐냈거든요. 네. 그만큼 권민우 선수가 내공이 있는 선수란 얘기인데 한세민 선수는 블리자드 스톰이 없는 상태에서도 중력 보정을 끝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아이스크래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래쉬까지 들어갔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갈까라고 물음표가 뜰만한 상황이었는데 한세민은 침착했고 자신의 스킬을 믿었고 그 연계동생이 만들어낸 숫자를 확신했었습니다. 표정과 손 떨림에서 얼마나 긴장했는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진 권민우 선수는 아니야 그래도 할만하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는 한세민 선수가 권민우 선수의 공격을 받아치면서 잡아냈고 1대0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권민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1세트였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어떨지 권민우와 한세민의 이어지는 2세트 함께 하시죠. 자, 출발은 한세민이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네. 자, 퀵샌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뛰어올리면 한번 도망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권민호 선수가 일부러 안 쓰죠. 허물벗기를 초창기에 좀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얻어맞았습니다.
처음에 콤보는 맞아봤자 얼마 달지 않으니까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얘기가 벗어나죠. 건물 벗기 제대로 했습니다. 이땐 카운터라면 잘 노리고 있는 권민우. 자, 이러면 니콜라스 소환 됐죠? 자, 연결 좋습니다. 이제 권민우와 나머지들도 소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결이 될 듯 보입니다. 네. 자, 내려올 때 흡기한 경파 중력 초기화까지는 안 되지만 강제 콤보가 한번 들어가겠죠? 흡기한 경파 스터링 부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좀비와 더불어서 야행운까지 데미지 절반 이상. 자, 이제는 허물 밖에 없는데 니콜라스가 도와줬네요. 네, 발라크래요. 발라크르. 자, 일단 기호트에 긁고 나서 뒤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세민 근처로 들어왔을 때 야망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다크송을 잘 붙였죠. 야망 잔뜩으로 권민우 선수 이번에는 데미지가 상당히 딜링이 좋습니다. 네, 자, 니콜라스 없이 이번 콤보에 채술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요. 스터기 변수입니다. 자, 권민우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아 썩었습니다. 한세민에게 더 한번 기회가 왔어요. 한세민이 근처로 왔을 때 흡기 안경파로 바로 잡아낼 칠 수 있는 동작이 있거든요. 자, 뒤쪽에 니콜라스 대기 좀비도 뒤쪽에 있습니다. 한세민이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블리자드 스톰을 일단은 소환물들을 제거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발라크르 쿨타임까지 권민우 선수는 조금 더 버텨야 될 거고요. 불사가 한번 발동이 됐네요. 네, 자, 들어갑니다. 카운터! 권민우 카운터! 바로 이제 동점을 만들어주는 권민우. 브로큰 에로로 지금 한세민 선수가 쫓아오는 동작에서 정확하게 권민우 선수가 카운터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권민우 선수의 이 카운터가 동점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큰 에로 일단 안쪽으로 들어왔었을 때의 그 타이밍 자세. 첫 번째 세트에서는 그것들을 잡지 못하면서 내줬습니다만 2세트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거, 이것이 권민우의 클래스죠. 경기를 거듭할수록 한세민 선수는 점점 긴장하고 있는 반면에 권민우 선수는 점점 긴장이 풀리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권민우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권민우와 한세민의 이어지는 3세트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권민호, 한세민 선수 일단 1대 동점입니다. X축 동일 선상에 있다면 브로큰 에로를 통해서 한세민이 역시 처음부터 잘 뛰어올렸네요. 아, 초반에 데미지도 이제 간과했었다는 건데 허물벗기를 벗었거든요. 자, 지금 블리자드 스톰이 없는 상태라면 한세민 선수는 안전하게 버프 다 걸어가면서 권민호 선수의 진력 보정을 끝까지 가져가겠죠. 그렇습니다. 구석일장 한세민 선수 권민호 선수의 데미지 집어넣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니콜라스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떴고 자, 니콜라스와 더불어서 같이 공격하지만 니콜라스 도움을 줍니다. 네. 자, 지금은 한세민 선수가 니콜라스를 먼저 제거를 해서 다음 쿨타임까지 발라크르 쿨타임까지 압박을 하겠다는 계산이에요. 아, 텔레포트를 여기서 한번 낚아채자 성공했죠. 권민우, 권민우 선수의 카운터 진짜 칼 같네요. 네. 한세민 선수가 텔레포트해서 달려드는 동작 정말 잡기 쉽지 않은데 아, 발라크르까지 안전하게 잘 갔습니다. 자, 한세민 선수, 자, 권민우와의 연습 상황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플레이어 섬을 그대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권민우 역카운터. 이런 카운터가 있다는 거예요. 권민우에게는 자, 바운딩 될 수 있는 동작에 키스탠딩을 사용을 했지만 권민우 선수가 이번에는 그래도 자, 반대로 넘어가면서 일단 기둥을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세민 선수, 자, 이거는 허블벗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그대로 바운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듯 잡아냅니다. 한세민 진짜 영리한 선수예요. 기본적인 피지컬과 멘탈도 갖춰지지만 아, 정말 영리한 선수입니다. 한세민 선수가 지금 허물벗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투 바운드를 통해서 허물벗기를 캔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블리자드 스톰 자체를 결정기로 썼었던 이 전 라운드에 비해서 이것은 중간에 상대편의 소환물들을 제거하거나 중간에 분위기를 반전하는 형식의 한세민 선수 스킬 자체의 활용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한세민 선수도 정말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권민우 선수는 불리한 상성에서도 본인에게 유일한 강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카운터인데 그 카운터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쳐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대1로 한세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트 종결을 위한 세트가 될지 권민우와 한세민의 그 4세트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자,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세민 선수, 권민우 선수의 경기. 평균 점수를 따지라면 빈결사의 압승이지만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권민우에게는 완벽한 카운터 능력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브로큰 에어로 조심하면서 콤보가 아니면 이런 단타 위주의 공격은 허용해도 괜찮아요. 아, 카운터성이 굉장히 치열한 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허물벗기 쓰고 바깥쪽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허물벗기 없고 니콜라스와의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한세민 선수가 일부러 바닥까지 튕겨놓고 슈퍼함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올라왔을 때 구서에만 몰려놓으면 흡경형 바퀴 쪽으로 빼내고 있는 한세민 네. 선수. 자, 여기서 권민우 선수가 한번 뛰어 올리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권민우의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좀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는 사라졌습니다. 같이 한번 바딩. 자, 뛰어 올려놓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발라크릅니다. 자, 발라크르 내에서 야망과 기오틴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바로 이 권민우 선수인데요. 네. 자, 지금도 슈퍼함어 사이에 갇혔거든요. 자, 여기서 안쪽을 얼려주지 못했나요? 바우딩 됩니다. 자, 이거 블리자드 스톰이 들어가면 이번 경기에 경기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블리자드 스톰 걸렸죠. 그리고 다시 뛰어올리면 이번 경기 끝이잖아. 잡아냅니다. 한세민 3대1. 권민우는 강했습니다. 완벽한 카운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세민을 위협할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는 선수였지만 한세민 선수는 정말 영리했네요. 8강에 더 이상의 파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8강 지난 경기도 8안에 가까운 그런 경기 결과들이 연달아 나왔었습니다만 오늘도 그 흐름들이 연결돼서 한세민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보란듯이 극복하면서 이 팬들의 응원을 제대로 보답을 했네요. 모든 것을 얼려버렸죠. 그리고 한세민 선수의 얼굴 표정과 손에서 간절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세민 선수는 한층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단체전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의 마지막 그룹 D였습니다. 한세민 선수와 권민우 선수의 경기에서 한세민 선수가 권민우 선수의 반격을 한 번에 허용한 네. 딱 한 번만 허용하면서 3대1로 승리를 하고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 진짜 이 8강 경기에서 이런 경기가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 선수 모두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결승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강전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선수들이 준비한 4강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